하위. 안녕하세요 형님들. 하이요. 관자율 죽인 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고 있는 거예요. 햄버기가 저 경주에 가보고 술집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밥집을 오픈했다고 해가지고 햄버기 이제 홍보도 또 해주고 저 맛도 한번 보고 할 겸 밥집 이름은 화랑가라고 하더라고요. 내부에 요리 잘하는 뭐 친구랑 같이 갖고 녹음한다 하더라고. 사실 저는 햄버기 얘기 한 30억씩 정도 도움을 줬지만 햄버기는 일본 동생이니까 매우는 같이 안 가고 엄마에게 맡겼습니다. 과연 오랜만에 둘이 데이트한 느낌도 좀 나네요. 죽기면 허벅지를 다 내놓거든요. 거짓말이 난 분명히 싫다고 말했고 기분이 상당히 나쁘고 나는 거부를 분명히 했고 니는 추행을 했고 오랜만에 너는 좋네요. 맞지? 응. 회사를 안 보자. 기억이 잘 해봤지? 20대 같아? 아니. 기련이는 니 오늘 완전 김일성이야. 김정은이 아니고. 오, 저런 분노 많다. 나 오늘 햄버거 사실 뭐 최측근이지만 맛있다 맛없다 솔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술집도 잘 되고 있어요. 햄버거 돈을 얼마나 벌락 하노? 사실 스세서 골목으로 아 여기다 여기다 또 인자한 척하면서 설리네. 햄버거 지금 브레이크 댄스 타임 맞지? 너희는 이제 VIP니까 특별히 안내해줄게. 일단 밖에는 이렇게 화랑가 이렇게. 오, 거기 넓은데? 이거 실사로 쓰네. 자신있네. 레오란다 햄버기. 화랑가. 화랑가 뜻이 뭔가요? 화랑은 이제 신라시대에 이제 인재들이 밀집해 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신라시대의 배경을 그려놓은 게 화랑가야. 신라시대 때 유명했던 그런 뭐 예를 들어 전통대라든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이제 화랑이 밀집한 거리? 근데 워낙에 구조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형님 잘해놨대. 신라시대의 배경 어디로 가져왔어? 신라시대의 배경이 없는데 어디 있어? 아, 가져 술 먹었겠나. 신라시대 배경이 어디 있지? 이런 게 좋지. 무덤 이런 거. 이거는 타오바 아이가. 아니 메뉴 좀 보자. 일단 메뉴가 어떤 거 있냐면 우니 명란 들기름 파스타, 고등어 온서면, 낙지 젓갈 들기름 파스타. 5천 드릴게요. 기본차는 추가로 조만간 추가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고. 그리고 후토마키, 모둠마키, 치킨 가라기 카레 뭐 이런 있네. 우니 명란 들기름 파스타랑 고등어 온소면. 치킨 가라기 카레 너무 볼까? 아니 후토마키 먹을래 가야? 가 후토마키. 맛보고 놀라지만 해. 아 기대된다. 일단 비주얼이 뒤지더라. 오늘 오전에 손님 맛보다가 너무 맛있어서 기절한 분 몇 명 있거든. 제가 엠블러스 불렀어요? 아니 실려가. 야 정도라고 진짜. 젓가락 진짜 냉정하게 평가할게요. 진짜 맛없으면 햄버기 면상이 버럭이 퍽 중앙정나라고 버럭게요. 진짜 냉정하게 거의 포드기의 이승철 느낌으로. 내가 1년을 준비했어. 햄버기 밥 맛도 1년이 몰래 1년을 준비했어. 그래 내가 가보고 욕구라 1년은 내 뭐로 알고 있는 거야? 가보고 전부터 그래 내 새끼를 내가 여기서 잠을 안 자. 하루에 한 시간 자거든. 그러기 너무 부었네. 아니 라면 먹었어. 라면 먹었어. 아니 그럼 이 낮부터 와 있다가 저녁 때면 그 또 가보기 너무 어렵잖아. 낮이 아니지. 바로 난 아침 8시에 간다. 아 근데 여기 몇 시부터 있냐? 여기 10시 5분부터. 하고 저녁에 그냥 저녁도 바로 간다고. 응. 삐지면 좋대.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뭐 이는 서비스가 안 되겠다. 왜? 너무 생겼어. 이게 후토마키고 이게 고등어 소면. 고등어에 뼈 없음? 나 알았어. 이거 저는 후토마키 오기서 저는 후토마키 못 먹는 점. 근데 햄버기는 후토마키는 한 입에 먹어야 돼? 한 입에 먹어야 고기 들어온다는 그런 전례가 또 있어. 먹어봐줄 수 있어? 아니 비주얼은 되게 안네 햄버기. 요새는 사실 음식은 눈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눈으로 먹고 코로 먹고 입으로 먹어야 돼. 야 네 입 왜 이래 근데? 그분이 와퍼로 임? 우걱우걱 열매 뒤지네. 와 야 이것도 죽인다 햄버기. 먹어봐. 자 낙지 젓갈 들기름 파스타 등장이에요. 이건 안 시켰는데? 그냥 먹어봐.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낙지 젓갈. 이것도 같이 비벼 먹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맛있겠다. 이렇게 맞나 햄버기? 이렇게 손가락 등으로 으깨서 잘 비벼야 이제 간이 잘 펴지거든. 아 우니 진짜 많이 들어가네. 우니도 좋은 거 쓰거든. 깻잎 그냥 소용. 야 향 일단 향 고소하게 지기네. 들기름 향 사용하면서. 들기름이 중요한 거 국내산입니다. 오 국내산 들기름. 수입 봐서요. 이야 아 맛소리 들게. 뭐요? 이 음식은 안 나왔는데 킹가요?
나요. 딱히요. 오늘 먹었는 긴햄버기 경주에 오픈한 파라카에 와가지고 파스타랑 이것저것 많이 시켜왔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먹을게요. 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얘네 스타일이야. 너무 무서우면 먹을게요. 맛있나? 맛있는데? 안 비려? 한 개 안 비린데? 먹어볼게요. 오. 들기름 봐서 걔네 스타일인데? 맛있네. 형님 뭐 직원들 밥 준다고 하네. 지 앉아서 밥 괜찮아 먹고 있네요. 아 뭔가 이것들 너무 맛있네. 오도도 큽니다, 형님들. 와, 뭐 맛있는데, 근데 진짜? 야, 이거 튀긴다, 진짜. 튀긴다니까. 와, 이거 고등어가. 아, 이건 스나치인데? 고등어가 담백하면서 국물 따뜻하게 튀기네. 아. 솔직히 나 기대 안 했는데 이거 너무 맛있다. 맛있다. 고등어가 씹을수록 고소하고 담백하게 막 튀기네. 나 원래 이 정도로 잘 맛있다 안 가거든. 와. 아 이거 맛있네. 나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서 표현이 잘 모아있어요. 뭔가 레스토랑 느낌? 리스는 죽이는데 맛은 한식 맛이야. 한식이야.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어, 고등어도 이거 땡기네. 어, 괜찮은데. 다른 튀기는 파스타 집도 이 정도 맛 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 졸라 맛있네. 난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 뭔가 비릴 것 같은데 1도 안 비리고. 근데 원래 토마토는 1도 너무 맛있어. 원래 이렇게 큼직하게 먹는 게 좋아요. 토마토에 파는데 마지막에 먹어봤는데 잘하네. 한번 잘했네. 경주 와서 드시면 후회 안 할 텐데 진짜. 너무 맛있어. 맥주 2,500원이에요. 근데 딱 이 정도 사이즈 딱 좋다. 지려. 내가 지금 냉장고에 깔려 있거든? 맞았네. 냉장고에 칼은 너무 맛있다. 진짜. 야, 봐봐. 국물이 존나 맛있다. 시청자 의견이 네가 한다고 하지 말래. 햄버기가 하는 느낌이 안 난다. 플레이팅은 너무 고급스럽게 잘했고 햄버기 느낌이 안 나요. 가보고이는 그냥 노포 그냥 햄버기 느낌 나거든요. 여기는 햄버기 느낌 안 나. 야, 뭐 유튜버 출신 아이가 먹자랄 맞다, 먹자랄. 잘 먹는구만. 와, 그럼 순위를 따지자면 난 2등. 고등어 좀 2등. 왜냐면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 나는 이 들기름 파스타 너무 맛있어. 그냥 먹자마자 너무 반해버리는 느낌이라서 들기름 파스타 1등. 아, 이건 글쎄 하루마다 땡기는 게 다를 것 같은 느낌이야. 난 토토마키도 맛있는데 이게 너무 이 상상이상으로 맛있어. 시원하면 느낌도 있는데? 이거 위에 이 쪽파 올라가는 거? 시원하니 잘 어울리고 음지스럽고. 야, 싸비한데. 야, 맛있다. 조금 맛있으면 난 이 정도까지 안 먹거든? 사실 뚱뚱해서 많이 먹을 것 같지만 오랜만에 졸라 많이 먹었어요, 형님들. 들기름 파스타 이거 맨날 보여주면 안 돼? 와, 이거 맨날 먹고 싶다, 진짜. 들기름 막국수랑 전혀 다른 맛이에요, 형님들. 아, 이게 우니 같아 가서 맛있나? 왜 이래 맛있노? 진짜 여러분들, 제가 햄버기가 친구라서가 아닌 내 동생이라서가 아닌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뻥이 맛있어.
저 진짜 진실된 눈 보이시나요? 햄버기가 사실 잘 되면 좋지만 막 거짓말해서까지 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진짜 졸라 맛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저거 도도먹이 나온 거 니 몰라 그래? 아니야 내가 제로 칼슘을 만든 거야지. 아 맞다 햄버기 뭐 한마디 하세요. 그래도 이거 유튜브 올라갈 건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챌린지 챌린지? 잠깐만 내가 이제 소리 들겠다. 아, 일단 가보고 일단 완성했고요. 두 번째 목표 밥집 이뤘습니다. 많이들 드시러 오시고 잘 될 것 같다 이것도. 뭐 포토마키 한 입에 드시면 또 고기 온다고 하시니 많이들 복 많이 받아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제 2탄을 후식으로 설탕 가서. 아 설탕 맞다 이제 또 설탕도 가야지. 안녕하세요. 참 스타일 설문 봐보고만. 오 설탕. 괜찮은 말 있을까? 어 왜? 햄버기 가게에서 계산 안 하고 왔는데. 나 엄청 안 할 생각이었네 가요. 어. 진짜? 야 장사 잘 된디. 여기도 성미 앞으로 달아도 있지? 토망고랑 타임 머스켓 주세요. 네. 이거 성미는 이름 앞으로 달아주세요. 네. 네. 딱 오늘 완전 꽁짜이잖아. 아, 너무 좋다. 지금부터 반찬 먹고 내가 섞어 먹자. 맛있는데? 맛있을까? 타임 머스켓? 그럼 내가 먹을게. 응? 아 사우는 먹다 보면 중독돼. 방금 먹을래? 안녕하세요 오빠 저 지금 방송 중인데요. 저 지금 경주 공짜 여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빠 카페 가가지고 커피 좀 먹어도 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왔어. 비행상도 꽉 차고 있다. 여기 왕릉 있고 형님들 졸라 큰 나무 있고 도나 디스터브 황남점 카페 하는 형님이 저 복귤도 하시거든요. 아 저것도 먹방 한번 해야 되는데. 어 뭔데 이거? 이거 뭐야 소금밥? 야 이게 튀기지 귀여워. 쪽파크림치즈 치즈 뭐로 소금밥? 이게 네 건데? 이게 내가 계속 하는 건데 이거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랑 이거요. 그리고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계산은 형님 앞으로 좀 달아주세요. 네? 형 앞으로 좀 달아주세요. 전화해놨거든요. 아, 네. 맛있어. 야, 이 집 빵 잘하네. 만 칼로리 먹었던데? 네. 오늘 공짜 여행 완전 대성공적. 빠그 빠그 카카시센토. 저희 4차는 치즈 오라고.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한 박스 들고 가라고 해가지고 초코랑 치즈 오. 삼각서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요. 와서 포장해서 저 가족들을 선물해 주면 좋습니다.